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자식을 사랑하는데 어느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 나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근데 네. 이 자식이 어, 그 자꾸 경계적인 속상에서 이 자식 저 자식 하지 말고 이 아니, 자녀 저 자녀 아, 이 자녀가 아들 이 딸 이 아드님이 이 따님이 이 볼 때 이건 정말 잘못 가고 있는데 근데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실 좀 어떻게 부모들 속상. 저는 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스케일이 좀 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디테일과 스케일이 다 있는 사랑이에요. 또 우리는 그게 다 갖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테일한 사랑으로 들어가면은 그 둘째 아들이 가출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돈까지 주면서. 돈까지 주면서. 왜 그런 선택을 할까, 결정을 할까. 그 참 미묘하고 섬세한 그런 배려가 있는 거죠. 나가서 아버지를 알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는 것조차도 허락하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사랑에 눈뜨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렇게 섭리 또 혹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우리 인간은 그게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아들하고 같이 지금 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내 곁을 떠나더라도 사랑에 눈뜨는 것,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는 것, 그 사랑을 찾는 것, 이걸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를 기어이 선택하는 거죠. 아니 근데 쉽지 않잖아요. 아니 쉬우면 뭐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았어요. 네. 그게 참 뭐 대중 가요의 제목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게 뭐 눈물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오늘날 눈물이 없어서 사랑이 천박해진 거죠. 엄마의 사랑에 눈물이 없습니까? 어떻게 뭐 하나님의 사랑에도 저는 눈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자녀분들에게 야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말해야 될 때는 아 있죠.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죠.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고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란 뭐냐면 나를 깎아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정말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되려면 내가 거기서 죽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나서 이 얘기를 해야지 그냥 성질 난다고 화난다고 한 번씩 쏟아부으면 관계만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 그래서 아니 뭐 자꾸 오늘 제가 이 목사님 과거를 자꾸 들추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젠가 그 큰아디님하고 그 아드님들한테 사과하신 그게 네, 뭐 방문 자방 닫아놓고 좀 사과를 했죠. 안 받아주더만. 근데 이제 뭐 시간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깊으면은 그 상처는 해결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고 뭐 저 목사님 무슨 아들들을 학대라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아, 왜 사과해야 했던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근데 제 아내한테도 사과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이 정말 나의 독이 가득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식대로 사랑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뭐 정말 스파게티를 원하는데 나는 설렁탕 집에 데려가서 왜 안 먹어? 왜 남기는 거야? 이런 식의 사랑을 이거 좋은 건데 이 좋은 건데 그걸 차라리 집에서 뭐 그냥 굶는 게 낫지 그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외식만 하자면 그 가자 그러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정의란 말이에요. 한국인은 설렁탕 집에 가야 돼. 이런 정의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깎여 나가야 할 부분이죠. 그 가끔 자녀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부모님이 자꾸 뭐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진짜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아들 둔 이런 딸 둔 나다라는 자기 관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서 그냥 자녀들이 엇나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실체를 제일 잘 알거든요. 저 분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화를 내나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화를 내나 이거 애들이 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우리만 몰라. 우린 착각해. 애를 너무 사랑한다고 착각해. 아니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부모된 우리가 자식한테, 자녀분들한테 잘못했다 생각했을 때는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과해야 네, 돼요. 그리고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애들 반드시 따라옵니다. 저는 반드시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기 때문에 안 살면서 자꾸 교회 가자 그러고 성경 보라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지. 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하게 서 있으면은 자녀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가더라도 멀리 못 갑니다. 딱 선에 이게 붙들려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부모로서의 권위도 진짜 자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얻어지겠네요. 저는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모든 게 정리가 돼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봐야 돼요.